단서리. 단서리. 단서리 엄마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함께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춤도 추고, 막 손도 잡고, 스케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 단서리. 그럼 여러분들 단서리 품바 나와라. 여러분, 환상과 박수 해주세요. 단서리 품바 나와라! 함성과 박수! 예, 오늘도 이렇게 산전수전을 예, 많이 찾아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예,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예, 좋은 추억 많이들 예, 쌓아가세요. 예, 민호 보내드릴게요. 민호 괜찮습니까? 예, 민호 좀 보내드릴게요. 예, 주세요. 한 송이 너를 힘붙여 갚아
박수가 없어서 박수 좀 주세요. 네, 그래야 또 다음 곡을 또 신나게 네, 힘을 받아서 또 신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가요 좀 불러드릴까요? 네, 네, 가요도 조금 해 자꾸 네, 갑시다 가요. 네.
끝까지 천천히 네, 많이들 드시고 조금 네. 네. 아, 싸가시고 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문이 막혀? 아이고 이리 와봐 봐봐 이리 와봐 봐봐 여러분 지금까지 민요도 보내드리고 가요도 보내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단소리 부부한테 이제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누가 맞췄어? 야 언니 똑똑하다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언니 맞히면 뭐 선물을 안 받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신발 짠! 여러분 이 신발은 장군은 우리 단소리 품바가 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식 걱정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단소리 품바가 다 가져간대. 여기다 다 주워버리고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뭔 뜻인지 알죠? 박수도 많이 치고 잘하면 막 뭐 바지 같은 거 뺏어 던져주고 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네, 우리 단소리 품바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별 슬픈 구슬
내일 좋은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선이 뽀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야만 이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피순환이 잘 된다고 해요. 한 대씩 얻어맞으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 소주를 못 먹으니 나는 좀 이따 근무시간이라 소주 이따가 끝나고 먹을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아. 막 소주도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파티장에 와서 음식 드시면서 공연 볼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하시면 즐거움이 100배가 됩니다. 박수도 같이 주시고 잘한다면 막 잘한다고 앵콜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오늘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무대와 마이크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우리 신청하신 분